540개면은 아 너무 많이 했나보다. 118만 8천원 아 너무 개오버 아닌가요? 어쨌든 뭐 이미 산거 어쩔 수 없지 뭐. 이번 달 로얄스타일 어떤 것을 기대하고 가는 것인가. VU 신발 같은 경우는 비싸지 않나? 이게 신발인가요? 이번 달 로얄스타일의 확률은 제일 낮은 게 7억의 날개고 스라벨은 이제 합치면 15%. 어쨌든 까보고 나서 과연 얼마나 개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전! 뭐가 나와야 좋은 건가요? 근데 7억의 날개 나왔고요. 다람쥐 한 버릇이 정배다. 다람쥐 한 버릇.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. 느낌이 망한 느낌이 드는데. 아 근데 스라벨을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. 나중에 평균 보면은 결말 나오겠죠. 2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먼지는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. 스라벨이 뭐 그냥 소소하게 잘 안 나오네.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. 2라운드 종료가 됩니다. 진짜 많이 나왔네. 한 버릇이 비싸다는 건데. 다람군 5개 나왔고요. 너무 피곤하다. 장난 없네. 빡세다. 아 벌써 방송시간이 그렇게나 됐습니까. 15시간이나 스라벨 왜 이렇게 잘 나와 이번에. 미쳤다. 뽑았다 하면 스라벨이네. 어느덧 160개밖에 남지 않았네요. 3연스 4연스 4연스 나왔구요. 이번에 스라벨이 많이 나온 것 같아. 딱 봐도 그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? 그죠? 결말이 중요해. 이렇게 다 까가지고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. 결말 이 이야기의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눈이 자꾸 감기는 것 같아. 라스트 과연 마지막 48개 남았고요. 마지막은 아주 개만 가고 있고요. 스카우터하고 신발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? 아이고 많게요. 자 한번 개수를 헤아려 보도록 하고요. 소녀 단원 15개 남았고요. 와 게르전도네. 개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? 5.4에 1%니까 원래 11개 정도인데 4개 더 나왔네. 초크요. 1, 2, 3, 4, 5, 21개 나왔고요. 1, 2, 3, 4, 5, 6, 6, 4, 24, 25개 나왔고요.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얼마나 되는지. 자, 실버벨 2.1이고요. 두근두근 스킨이 0.0014.
아니 페이백 좀 하지 왜 10만원에 올리는 거예요? 자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.1 곱하기 14 27.3이고요 자, 금 매수는 262.492억이고요. 263개가 나오고요. 곱하기 660원 173580 매포가 되네요. 현재 매포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4,300원이고요. 나누기 4,300원. 40억 정도 되네요. 40.3억 정도 되고요. 262.492 더하기 40.3. 총 금액 302.792억이 나오네요. 매포 시세가 얼마죠? 3,800원이 나오네요. 곱하기 3,800원.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? 115만609원이 됐네요. 마이너스 37,391원이 됐습니다. 요 정도면은 나중에 이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요 정도면 솔직히 만족이죠. 왜냐? 저번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달은요 308억이 나왔습니다. 마이너스 60억 찍었고요. 그 저번 달 보겠습니다. 여기까지. 씁쓸하네요. 스카우터만 페이백을 좀 할까? 나 넥슨 계정인데 아직 OTP가 없어가지고. 어쨌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번 달 류얄 스타일 540개 118만 8천원어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